네? 아, 저기 미안하게 됐다. 내 동생 때문에 새아기가 그 여자한테 누명 씌운 거 다 뽀록 났다고? 네 동생한테 쟤 왜 그런다니? 아우 그러니까 아우 나도 내 핏줄만 아니면 그냥 확. 혹시 네 동생 고은정 그 아는 거 아니야? 어? 아니 아 알긴 어떻게 알겠어. 근데 왜 고은정 편을 들어? 이상하잖아. 어 저기 아, 그게 그냥 내 동생이 그 뭐냐 워낙에 정입하다 보니까. 정입한지 의립한지 하여간 내가 니들 식구들 때문에 아유 진짜. 그래 그래서 내가 하도 미안하고 그래서 뭐 좀 가져왔어. 뭐? 이게 뭐야? 네 아들 색식감 후보. 뭐? 특 A뿔 2짜리들이야. 엄선했다. 예. 너 하루빨리 고은정이가 걔 네 아들한테서 떼내야 될 거 아니야. 저렇게 그냥 놔뒀다가 그 여자가 네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들러붙으면 어쩌려고. 그래 봐봐봐 봐봐 어서. 이게 뭐야? 어 저기 어 그게 이건 네 딸 아니야? 어 우리 성아가 어, 보기보단 참 괜찮다 너.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뭐 네 딸? 네 딸? 어, 예 그래도 네 아들 어? 고은정이가 뭔가 그 여자한테 뺏기는 것보다 우리 성아가 100번 낫지. 나더러 죽 서서 개 주는 짓을 두 번씩이나 하라고? 죽 서서 개? 그게 무슨 소리냐 너? 우리 유라 너 같은 집안에 시집 보낸 것도 내가 지금까지도 분하고 창피해 죽겠는데 아니 나더러 아들까지 네 입에 물어주라고? 너 그래서 우리 성재가 네 사위 된 게 죽 서서 개 줬단 소리니? 그 말이야? 그래 근데 뭐? 네 딸까지? 쌍스럽고 몰상식한 너하고 겹사동까지 하라고? 예 나가. 나 너 아니더라도 지금 머릿속이 불침이니까. 너 너무 심한 거 아니니?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? 뭐 죽 서서 개를 줬다고? 너 보면 그렇다 이 말이야. 나 강서방 사람 하나 보고 어쩔 수 없이 결혼시켰지. 너 같은 애랑 사돈 맺은 거 자다가도 경기가 나.